이번 축제는 찬또배기 이찬원의 공연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구름 인파를 부른 공연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새우젓 축제의 3일간의 여정을 모아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긴 축제의 뜨거운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인파로 가득 찬 이번 새우젓 축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대표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우젓 축제는 끝났지만 축제의 감동과 여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15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 최고의 순간은 축제 마지막 날 열린 트롯 가요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찬또배기 이찬원의 무대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현장을 마포TV가 함께했습니다.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의 마지막 날,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트롯 가요제는 특히 엔딩 요정으로 나온 찬또배기 이찬원과 함께 많은 인파로 환호성이 가득 찼습니다. 편의점으로 무대를 연 이찬원은 이어서 그댈 만나러 갑니다. 시절이면, 미운 사내 등 많은 노래를 통해 무대를 꾸몄습니다. 특히 중간 특별 무대로 무반주 메들리를 진행한 시간은 기다림으로 하루를 보낸 관광객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됐습니다.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정보 등 다양한 주제로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겸손한 소통을 나눈 이찬원은 마지막 곡 진또배기 무대로 50분가량의 무대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현장에 함께한 이찬원 팬클럽 찬스는 가수 못지않은 팬들의 자세로 질서정연한 모습과 함께 특히 마무리 정리를 함께 축제를 잘 마치는 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공연은 3년 동안 힘들었던 마포구민과 관광객들, 많은 팬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준 기회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축제에는 무려 72만 명이 다녀가는 등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부스와 체험 활동들을 모두 제대로 갖춘 축제였던 터라 더욱 인기를 끌었는데요. 3일간의 여정을 모아 소개합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된 제15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모두 갖춘 대규모 축제로 돌아왔습니다. 첫째 날에는 역사를 잇는 의미로 황포독배 입항 및 산도행차 퍼레이드로 문을 열었습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김장담그기 행사와 착한 콘서트, 전통 민속공연 품바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둘째 날에는 시원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건강 걷기 대회, 가족 골든벨, 구민 노래자랑과 K-POP 레전드 연대기 공연 등의 행사가 열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때요? 재밌어요. 오늘이요? 아주 좋아요. 행복해요. 여기 와서 모든 일 잊어버리고 스트레스를 풀면서 축제를 참여해서 맛있는 거 먹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오고 싶고 모레는 또 오고 싶습니다. 친구야, 화이팅! 축제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비보이 공연, 구민의 날 기념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트롯 가요제와 불꽃놀이로 축제의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 내내 열린 새우젓 장터에는 마포구와 함께하는 라이브 커머스 그립이 참가해 홍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립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며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성공적인 축제의 키는 바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구민 참여 프로그램들로 참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제15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함께한 모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먼저 구민 참여 무대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은 특히 중장년층들의 흥을 돋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 노래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그냥 춤이 춰집니다. 몇 년 전에 새우젓 축제 하는데 노래자랑에 출전했었어요. 본선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서 해마동 여기를 찾아옵니다. 축제할 때마다.
또한 전통 놀이 체험과 공룡 애니멀쇼, 다양한 홍보 부스 등은 어린이들도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새우잡기 축제랑 여기에서 전통 놀이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 진짜 재밌고 무료로 새우를 얻어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새우잡기 체험은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뤄 참여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네, 이 뜨거운 새우젓 축제를 함께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새우잡기 체험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새우 잡으면서 모두가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잡았어! 친구들과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킹타이거 왕짱 새우예요. 밥반찬과 수족관에서 키울 겁니다. 10마리 채울 거예요. 가족끼리 맛있게 2개 이상씩 먹을 거예요. 미안해! 마지막 날 진행된 폐막 공연 트롯 가요제는 가수 이찬원과 김희영 등이 등장해 객석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불꽃놀이로 마무리된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웃음과 흥이 넘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았습니다. 걷기 대회와 생활체조 경연 대회로 가을을 만끽한 참가자들도 있었고요. 가족 골든벨 문제를 풀며 추억을 만들어간 가족들도 있습니다. 새우젓 축제의 다채로운 행사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둘째 날 진행된 마포구민 걷기 대회는 이른 아침부터 2천여 명이 참여해 약 5km 거리의 대회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오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날씨에 참여자들의 얼굴에는 땀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3년 만에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상쾌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산뜻하고 좋고 또 이렇게 너무 시원해요. 같은 날 진행된 가족 골든벨은 참석한 팀들이 문제를 풀고 마포구와 새우젓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골든벨의 주인공은 1등과 4등을 함께한 부자지간이었고 관광객들로부터 더 큰 축하를 받게 됐습니다. 마포 골든벨을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떨결에 좀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1등을 하게 되어서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었고요. 각종 체험 부스가 많아서 옆에 있는 제 아들과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진짜 좋아요. 엄마 아빠 오늘 재밌었어요. 한편 마지막 날 진행된 생활체조 경연대회는 그동안 준비했던 체조를 선보이며 흥이 넘치는 자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니어 클럽이 너무 기분이 업돼서 기분이 좋아요. 모두들 나이는 많지만 모두들 의욕을 가지고 흥이 넘치게 흥겹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제15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통해 3년 동안 있었던 아쉬움을 마음껏 펼쳐냈길 기대합니다. 축제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노래와 불꽃은 멈췄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겠죠. 일상을 축제처럼 오늘 하루를 빛나는 삶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